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사물학평 대비 특강에 대한 알림을 하기 위해 게스트를 촬영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 이유가 3월 대비 특강 알림이라고 지금 선생님 여기 스튜디오에 들어와서 오늘 수투 개념 에센스 강의 촬영을 하는 중에 조교님께 이 3평 대비 특강 알림 캐스트 PPT를 부탁을 해놓고 지금 이제 촬영 종료 시간 거의 다 돼서 급히 열어서 띄웠더니 이게 있는 거예요. 3월 대비 특강 알림에 있는 이 심요한이 선생님 그 기존에 지난주에 했었던 곶갈곶갈 대작전 그 거기에 나왔던 캐릭터 같긴 한데 어떤 의미로 이것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의미를 물어볼 시간이 없어서 일단 띄웠고 감독님과 함께 의논을 했지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신묘한 힘을 발휘해 줄 특강이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평 대비 특강으로 선생님이 2024 기출 백선을 개강을 하고 3평 대비 전에 완강을 하려고 합니다. 기출백선은 원래 선생님의 정규 커리큘럼인데 왜 특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냐 라고 한다면 원래 나오는 시기보다 훨씬 더 앞당겨서 3평 전에 완강을 목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출백선을 3평 대비 특강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출백선은 선생님이 OT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지만 세 가지 강좌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개념으로 풀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거고 왜냐하면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 아니야? 그럼 나는 도대체 문제를 얼마만큼 풀어야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문제를 또 풀 수 있을까? 수능날 만나는 새로운 문제를 풀기 위해 나는 문제를 얼마만큼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수험생들이 되게 많은데 개념은 개념이고 문제풀이는 문제풀이가 아니라 문제는 그냥 개념으로 푸는 거고 문제는 개념으로 문제가 문제가 개념으로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바로 기출 백선이고 문제 조건 하나하나가 어떤 개념을 끌고 들어오라라고 시키는지 그리고 조건의 순서가 그대로 문제풀이의 순서가 되면서 얼마나 논리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를 기출 백선이라고 하는 대표 100문항 공통문항 중에 대표 문항 100개를 엄선해서 주로 준킬러 킬러로 이루어져 있는 이 100문항을 통해서 기출 전체를 쓰러뜨린다라고 하는 기출을 끝낸다 라는 강좌 목표를 가지고 있는 기출 백선이 3평 전에 한번 끝냄으로써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 접근을 완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를 읽고 어떤 개념을 사용해야 하며 어떤 순서로 문제풀이를 끌고 나가야 하는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풀린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한 번 맞추면 나는 계속 똑같은 풀이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그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맞췄어. 하다 보니 답이 나왔어. 다시 또 풀으라고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서 또 맞출 자신이 없는 그런 케이스들도 꽤 있거든요. 그것은 풀다 보니 풀렸어. 그러면 그와 유사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다른 문제를 또 풀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하기가 어려운 풀이거든. 그래서 문제풀이의 접근을 완성한다. 단 가장 좋은 문제로 수능과 평가원과 교육청에 출제가 된 제일 좋은 문제로 문제 자체에 논리적인 오류가 없는 제일 좋은 문제로 조건과 개념의 개연성을 배우고 조건의 순서와 문제풀이 순서의 논리적인 그런 과정을 학습하고 체화시킴으로써 문제풀이 접근을 완성하면 이후에 여러분들이 엔제를 풀 때 엔제를 풀다 보면 세상에 좋은 엔제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엔제들도 많거든요. 그 엔제 하나하나를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시간과 노동이 수능이나 평가 문제를 제작할 때처럼 투입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으로 좋은 엔제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엔제도 많고 그럼 그렇지 못한 엔제를 풀었을 때 내가 문제인지 이 문제가 문제인지 판단하지도 못한 채 문제가 안 풀리면 그냥 다 내 탓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러지 않기 위해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같이 만들면서 문제풀이의 접근을 완성한다. 문제풀이의 기술이 완성이 된다. 선수를 치자면 폼을 완성시켜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오는 공이든 그 자리에 가서 똑같은 그 완성된 폼으로 공을 내가 목표하는 곳에 다시 갖다 놓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기출백선의 수원수투는 문항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쳐서 100문항이 아니라 101문항이에요. 한 문제를 제거하려면 그 문제가 하는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문항을 뽑아야 되고 그렇다면 그 다른 문항과 그 나머지
문항들의 궁합이 맞지 않을 수 있고 그래서 한 문제를 제거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100문제를 끝내고 100으로 끝내고 기출 100선이니까 100으로 끝나야 되잖아. 마지막 한 문제는 비밀스러운 문항 제목으로 해서 하나가 추가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101문제고 사실상 비킬러, 준킬러, 킬러의 비율이 다음과 같고 여기에 들어온 비킬러는 반드시 비킬러가 해줘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도 비킬러는 내가 풀고 맞췄어 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 비킬러가 왜 거기에 있는지 선생님은 왜 이 비킬러를 여기다 굳이 놓고 나에게 이걸 풀어라고 하는지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진 채로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꼭 들으세요. 그래야 그 비킬러가 주는 개념 하나를 놓치지 않고 다 챙겨서 지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 그리고 강의의 방법이 강의가 한 단원이 거의 한 강으로 진행될 텐데 한 단원이 좀 내용이 많으면 두 강으로 끊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단원의 시작에는 언제나 한 판 정리가 들어갈 거야. 이 단원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개념들, 왜 이 개념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판 정리를 할 때 워딩을 할 텐데 그 개념 중 나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 내가 이 부분은 조금 허점인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개념 에센스나 개념 강좌로 돌아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라고 일단 10분 개념 요약 정리를 하고 그 요약 정리된 개념을 이용해서 대표 문항들이 풀린다는 걸 여러분들 눈앞에서 상세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의 일정은 매주 화금 약 두 강씩 업로드 예정이고 그리고 수원 수투를 3평 전에 끝내줌으로써 3평 대비 특강처럼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사물학평의 공통 문항은 모르는 것 없어 완벽해 라는 생각으로 접근할 수 있게 기출까지 한번 마무리할 수 있게 준비를 할 거고 정확한 일정은 공지사항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출 100선을 기출 총정리를 통해서 3평 대비 특강으로 하나 사용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한 개념과 기출을 이용해서 사물학평과 매우 유사한 또는 적중이 좀 그래도 되기를 원하는 또는 내가 진짜 제대로 공부했는지 정말 한 번은 테스트를 해봐야 될 모의고사를 선생님이 역시 또 준비를 했습니다. 3월 대비 실무인 천우신조가 강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2월 한 20일 즈음에 개강을 앞두고 지금 최종 검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최종 검수를 하는 과정에 선생님의 올해 조교들 그리고 작년 조교들이 함께 직접 문제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검수하고 최종적으로 모두 선생님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너무너무 좋은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워크샵을 통해서 문항 최종 검수를 했는데 우리 나의 조교들이라는 캐스트에 소개된 조교들과 올해 또 새롭게 뭐 수능 전체 합쳐서 두 개 틀린 우리 수강생 또는 너무 많네요. 선생님 나의 조교들을 통해서 이번 2024번은 한번 찍어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워크샵을 하면서 문항을 만들었는데 최종 검수를 하면서 선생님이 느낀 게 문제가 진짜 너무 좋아. 선생님 천우신조를 만들 때 항상 그런 생각 하거든요. 문제가 너무 좋아. 근데 좋아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와 이걸 3월학평에 풀어버리기에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3평 대비 모의고사는 6평이나 9평 대비보다는 그래도 덜 하는데 아 이건 꼭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3평 대비 지나서라도 6평 대비, 9평 대비, 수능 대비로라도 반드시 꼭 한번은 봐야 되는 어쩌면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문제를 미리 끌어다가 선생님이 여기다가 두셨나? 라는 느낌이 날 정도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개념을 공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고퀄리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강의 구성을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이 만든 천우신조는 딱 1회예요. 딱 한 회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 그러다 보니까 30문제 하나하나가 다 영혼이 가득 담겨 있어서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한 회만 제작을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고 원래 우리 천우신조가 근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별로 놓진 않아요. 모든 문제들을 평가원이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게 할까라는 생각으로 언제나 고심을 많이 하면서 만들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배울 게 원래 많은데 선생님이 만든 문제도 중요하지만 3월학평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전년도 수능을 분석해서 올해 선생님들이 출제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 수능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작년 3월학평하고도 꽤 비슷해. 그래서 전년도 수능을 선생님이 전문항 해설을 해서 이 3평 대비 천우신조의 한 강으로 구성을 하고 작년 3월학평 정도는 풀어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올해 3평 대비로 여러분들은 딱 3개를 푸시면 돼. 작년 수능,
아니 바로 직전 수능, 2023 학년도 수능 여기서 낼 거니까 3월 학평을. 그리고 작년 3평, 3평을 내신 분들이 낸 문제는 풀어봐야지. 바로 직전 3평, 그리고 평가안을 잘근잘근 파악하고 있는 오르세가 만든 천우신족. 아, 요 세 개면 3평 대비는 완벽할 거예요. 세 개. 우리 수강생들 열심히 개념 에센스 따라온 수강생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라는 마음으로 진짜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세 개를. 그래서 교재 최종 검수 중이기 때문에 아마 개강을 2월 20일 즈음에서 되게끔 교재 제작을 서둘러 볼 텐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강의 일정은 이렇게 업로드 되기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촬영해서 현장에서 현장 학생들과 함께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혼자 촬영하는 부분도 있을 거야. 뒤섞여 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강의들로 구성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하면 3평 대비 특강으로 신묘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는 끝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계획을 어느 정도 짜야 될까? 선생님 저는 아직도 개념 에센스 수투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선생님도 수투 이제 마지막 6단원, 7단원 적분 촬영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그 적분 촬영하러 들어왔는데 수원 끝나신 분들이 기출백선으로 수원으로 기출 확장을 하면서 수투 개념 에센스를 계속 들으시면 돼. 이거를 하느라고 개념 에센스 수투 하던 것을 멈추거나 아 그럼 수투는 그냥 기출백선으로 대체하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금물이야.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선생님이 학습 계획표를 짜서 다시 다음 주에 나타날 테니까 그때까지는 일단 공부하든가 하고 계시고 수원을 완강하신 분들은 기출백선으로 수원 기출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을 한동안 안 하면 또 까먹거든. 그래서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학습계획 가장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학습계획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르세 선배들이 성공한 학습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있기로 약속하면서 이만 선생님은 줄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